유럽연합 집행위원회가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기업결합 심사 승인 결정을 연기하기로 했습니다. EU 집행위는 홈페이지 공지를 통해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합병 심사 기한은 근무일 기준 20일 연장된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대한항공은 한국을 포함한 14개국에 아시아나항공 기업결합 신고를 했으며 현재 EU와 미국, 일본 등 3개국의 승인만 남겨놓고 있습니다. 당초 EU 집행위는 오는 8월 3일까지 합병 승인 여부를 최종 결정할 예정이었습니다. 이번 결정과 더불어 최근 미국 법무부는 대한항공의 아시아나항공 인수를 막기 위한 소송을 제기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업계에서는 합병 절차가 이르면 올해 안에 마무리될 것으로 관측했지만 최근 변화에 따라 내년 이후로 늦춰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